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장보기, 밥하기, 반찬하기, 설거지 등도 작은 단계들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매우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처음에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하라. 그리고 가족이 일을 주도하라. 당사자에게는 작고 단순한 일을 하도록 하라. 예로서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면 된다든지, 콩나물을 함께 다듬는다든지, 설거지를 함께 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자, 당사자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할 때, 모든 당사자라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작게 쪼개서 접근을 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 게,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우리 당사자 부부, 가 있는데,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잘 살아요. 화목하게 서로 잘 사는데, 그 부부가 보면은 처음 결혼해서 처음 한몇년 동안을 아내가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죠. 남편이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모든 걸다 해서 아내를 떠받들어서 살다시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한몇 년간은 남편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몇년 살다 보니까 이 남편도 이제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좀더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자기는 못한다고 안 하고 그냥 남편이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라고 막 강요도 하고 등등 했는데, 안 하니까 몇 년을 이제 험악하게 계속 싸우면서 지낸 거예요. 어떻게 손 하나도 까딱 안 하느냐고. 그래서 했는데 몇년 지나면서 한몇 년을 싸우고 이 남편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겁을 내서 못 하는구나. 겁이 나서 애초에 안 하는구나 하는 걸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자, 요 시점에서 제가 하나 설명하고 지나갈 거는, 겁을 먹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나 조현병 당사자들이 그런데, 조현병은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어서 자기 방으로 멘붕이 오고, 겁을 먹은 게, 그러니까 두렵다, 공포,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겁에 질려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집에 틀어박혔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니까 겁이 절절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세상으로 못 나가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기가 이제 길어지는데, 아무튼 조현병 당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겁을 먹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의심하고 경계한다는 것도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겁을 먹은 상태다. 그렇다 보니까 낯선 거는 항상 겁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잘했던 것들도 다시 하려고 하게 되면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조울증은 뭐냐? 조울증도 따지고 보자면 겁을 먹은 건데, 겉보기에는 겁먹은 형태로 안 나타나요. 조울증은 오히려 오버하는 쪽으로 나타나죠. 더 자기가 그거를 오버하는 쪽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전력 투구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 거죠. 자기가 오버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자기가 잘 못해서 비난받을까봐, 자기가 하여튼 뭘 할까봐 하는데, 겁을 먹은 영역인데, 그걸 오버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겁을 먹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이유가 집안일이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에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꾀도 아니고, 이게 겁을 먹어서 못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그 남편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남편이 뭐부터 가르쳤냐면, 제일 먼저 가르쳤는 게그 걸레 빠는 거부터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 부인 보고 아내 보고 내가 걸레를 빨 테니까 당신은 화장실 문 열어놓고 내가 걸레 빨때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해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날 며칠을 계속 걸레 빨 때마다 아내 보고 화장실 앞에 좀 앉아 있으라 하고 걸레 빨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걸레 빨고 빠는 거 구경만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했는 거는 걸레를 다 빨아서 그 다음에 꽉 짜서 그걸 아내한테 건네주면서 요거 조기다 갖다 놔라. 그것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걸레를 빨아서 대충 자기가 몇번 짜고 아내한테 건네주면서 한두 번만 네가 좀 짜봐라. 이렇게 해서 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아내 보고 걸레 비누질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옆에서 내가 짜주고 헹궈고 짜는 건 내가 할게. 하고 이렇게 역할을 바꾸고. 그 다음 이제 아내 보고 조금 더 하게 하고 자기가 옆에서 한두 번 짜서 떨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레 빠는 것부터 이제 했어요. 했는데 걸레 빠는 거 가르치는 데에는 그래도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걸레 빠는 거는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걸레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집안 청소하는 거, 빗자루질 하는 거, 걸레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세탁기 돌리는 거, 밥하는 거 등등 설거지 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가르칠 때도 설거지 할때 옆에서 구경만 해라.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옆에서 구경만 하게 하고 설거지하고 나중에 설거지했는 그릇을 이제 몇날 며칠은 구경만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제 설거지했는 그릇을 주면서 요거 저기다 올려놔놔라. 올려놓는 것만 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역할을 바꿔서 아내 보고 설거지하게 하라고 자기는 이제 옆에서 헹궈서 자기가 올려놓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아내가 설거지 하도록 하고, 자기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가르치는데 한 3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집안 일하는 거다 가르치는데. 그런데 가르치면서 제일 가르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밥하는 거 가르치는 거. 밥하는 거 가르칠 때는 물대중 하는 거 가르치는데 한 2달, 3달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안 못해서. 그 다음에, 세탁기 돌리는 거 가르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던데, 거기에서도 세제량 조절하는 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건이 됐냐면, 이전에는 하나도 손 하나 갖다가 안 하던 애가 나중에 청소 귀신이 붙었다 할 정도로 집에 청소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집에 가면 막 청소를 반짝반짝 하게 해놔가지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 그냥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온통. 그래 놔놓고 하는데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소를 해놓고 집이 반짝반짝한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 하고 해서 그냥 막 청소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전에까지는 하루하루 지내면서 심심해요, 심심해요 하던 애가 이제 그 사람이 청소를 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살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가 됐는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무렵에 제가 우리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쉼터에 오면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쉼터에 오면. 그래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하고, 뭐, 커피 같은 거차 마시고 하면은 찻잔 씻을 때에도, 아, 전 못해요 하고. 집에서는 설거지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쉼터에 오면 설거지 하는 걸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남편이 또 마찬가지로 가르쳤어요. 역시 옆에서 구경만 해라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서 위에 올리기만 하도록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설거지 하게 하고 남편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쉼터에도 오면은 이제 설거지할 거리가 있으면 제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들고 가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쉼터에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집에서는 또손 놓고 또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저 당사자들 여러 명이 놀러 와서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설거지 해라라고 하면 아, 전 못해요 하고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이제 남편이 들어서 겁먹어서 그런다고 역시 다시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옆에서 구경만 해라 해서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해서 시범 보여주고 등등 해서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익숙해져서 나중엔 제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니까 결국은 이제 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당사자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꾀가 나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을 먹어서 우리가 볼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 컵 하나 씻는 것도 겁을 먹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이게 겁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또 얼핏 해야 되는 이야기가 부모가 어려서 키우면서 당사자를 키우면서 혼을 많이 내면 애들이 나중에 되면 자꾸 부모한테 물어요. 뭐 하나도 당사자들도 보면은 간단한 거조차도 예를 들어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거 뭐 어떻게 해도 돼요. 뭐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묻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가 자꾸만 혼을 내고 자꾸만 지적하고 하니까 지적당하고 혼날까봐 겁이 나서 나중에 되면 그래도 제가 그 표현을 하잖아요. 자꾸 혼내고 지적하면 당사자가 나중엔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도 못 줍는다. 머리카락 하나 주술 때에도 이거 주워도 되나? 주우면 안 되나 싶어서 부모나 옆에 사람한테 이거 주워도 돼요? 이거 버려도 돼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지적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릴 때 애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키우신 부모님 같으면 지금 와서는 전술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와서는 뭐 잘못된 거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고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밑에 맨 그게 나와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해라.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렇게 간단한 일도 못하느냐고 핀잔을 줘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부담 없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흔히 당사자들이 자기 딴에는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해놓으면 부모님들이 보고 이거를 설거지라고 해놨나요? 설거지 했는데 이 밥풀이 이게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핀잔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밥풀이 묻어 있어도 지가 설거지 한다고 했으면 설거지 한다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일을 당사자 혼자서 해내는 단계가 되면 한 가지 일을 더 추가하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가르쳐야 돼요. 한꺼번에 이것저것 가르치면 못 해요. 매 단계마다 대화를 통하여 당사자가 부담감을 느끼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일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사례를 제가 소개했는 해서 책을 쓴게이 책이에요. 잡초인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10년 전에 2013년도에 제가 썼던 책이죠.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출판을 못했고 그냥 지금 재은심리상담소에서 찍어서 팔고 있어요. 이거 충분히 출판해도 좋을 만큼 좋은 책인데 이 안에 보면 예들 엄청나게 좋은 예들 많이 쓰여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당사자들하고의 저의 경험을 쓴 책이거든요. 그중에 방금 이야기했는 고 얘가 사장 결혼 생활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 하는 것에 뭐 실어나놓은 예를 제가 설명했는데, 거기에 보면 방금 들었던 제 음성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집안에 손 하나 까딱하고 집안에 있는 애를, 사람을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그 부부, 결혼 생활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쓰여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정식 출판한 책이 아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잡초인생이라 해서 이거 재은심리상담센터 전화해서 김재은 선생한테 붙여달라 하면 판매를 하거든요. 책 값이 한 권에 얼마 있더라? 있는데. 저도 책값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한 2만 원쯤 하나요. 거기에 우편료하고 그렇게. 그다음 또 하나 책이 정신분열병과 가족. 요 책은 2003년도에 제가 쓴 책이죠. 요거 20년 전에 썼지만 지금 읽어도 엄청 좋은 내용들. 제가 1993년도부터 가족 교육을 시작했는데 10년 정도 가족 교육하면서 쭉 이제 사용하던 그 교육 교재를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쓴 거예요. 책으로, 교재를 정리해 제가 책으로 쓴 건데, 요 책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쓴 책이고, 요 책은 10년 전에 쓴 책인데, 불행히도 이두 책이 전부 다 정식으로 출판을 못하고 지금 그냥,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찍어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편으로 판매만 하고 있는 책이죠. 근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은심리상담센터 0536-1666 김재은 선생한테 전화해서 책 주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목적은 뭐 책을 선전하려는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튼 요 음성 증상의 경우에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한다 하는 그 예를 지금 제가 들어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매일의 생활을 규칙화한다. 그래서 매일의 생활을 규칙화하는 것은 양성 증상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만 무의욕증과 무쾌감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 증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일상생활이 규칙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것은 다시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일들을 고정화하면 그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되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해내게 된다. 그래서 규칙화해서 습관화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양치질,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양치질하는 거를 이제 규칙화해서 습관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별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나면 의례껏 양치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위생관리, 양치질이라든지 세수라든지 뭐 등등 샤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화를 시켜야지 되죠. 이게 규칙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규칙화를 시킬지를 고민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 돼요. 규칙화해야 되는 것들로는 아침 기상 시간. 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거를 규칙화하는 게. 그게 모든 규칙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화예요. 그러니까 밤 10시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든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9시에 잠자리에 든다. 딱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둬야 된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규칙화했으면 아침 기상 시간은 자동으로 규칙화가 되어 가죠. 그 다음에 세면 시간, 세수하는 시간, 식사 시간, 그 다음에 집안 일을 하는 시간, 가벼운 산책, TV 시청, 식구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시간표로 짜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둔다. 당사자의 방에 한 장, 냉장고 위에 한 장, 을 붙여두면 된다. 단 시간표는 빡빡하면 안 된다. 약간 느슨하게 잡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두세 시간 간격으로 생활 사건을 배치한다. 그리고 모든 식구가 시간표에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생활하도록 노력한다. 자, 지한테만 해라 하면 안 돼요. 식구들이 함께 노력해야지 된다. 식구들이 합심해서 행동할 때 당사자를 규칙적인 생활에 동참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밥 먹는 시간 같은 경우에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딱 정해진 시간에 밥 먹는 게 좋다. 그런 일이에요. 모든 게 산책도 들쭉날쭉하게 가기보다는 딱 정해서 밥 먹고 나면 산책을 한다든지 딱딱 이렇게 규칙화해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의 시간표에는 취미 활동이나 가족 단위의 여가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은 포함되어야 된다. 모든 시간표가 의무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즐거움의 요소 가 시간표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강약, 중강약, 쿵짝, 쿵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생활할 때와 느슨하게 쉴 때가 있어야 된다. 요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생활 시간을 구상할 때 크게 보자면 오전 시간에 뭐할 거냐, 오후 시간에 뭐할 거냐, 저녁 시간에 뭐할 거냐, 그리고 주중에 뭐할 거냐, 주말에 뭐할 거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해야 된다. 빡빡하면 안 돼요. 빡빡하면은 부담스럽기만 하고 실천이 안 돼요. 오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한두 가지, 오후에 해야 될 중요한 일한두 가지, 저녁에 해야 될 중요한 일한두 가지, 이런 정도로 시간표는 그렇게 짜야지 되죠. 자, 그 다음에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자, 당사자들이 무의욕증과 무쾌감증을 보이는 커다란 이유 중한 가지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발병 이전의 당사자의 모습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들이 발병 이전의 당사자의 모습을 그리워하면 당사자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가족들은 자신이 당사자를 돕는 이유가 과거의 당사자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여서는 안 된다. 현재의 당사자를 인정하고
사소하지만 인정해 줄수 있는 그의 좋은 점들을 칭찬해 주고, 당사자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 가지만 더 개선되기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제가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결코 치료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죠. 되돌아가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병은 결코 행복했던 사람은 걸리지 않는 병이에요. 조현병 조울증은.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감당이 안 됐다. 자신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삶이었다라든지, 그러느라고 자기는 고생스럽기만 했다. 이러든지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발병 이전의 당사자의 모습이 그리울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되는데, 항상 우리가 출발이 뭐든지 새로운 변화가 가능해지려고 하게 되면,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현재 보이고 있는 과거에 전교 1등을 했건 말든 간에, 지금 보이는 얘의 모습, 과거에 부지런하고 과거에 입댈 게 없었던 애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게을러서 일주일 내내 가야 그 머리 한번 안 감는, 뭐 양치질도 진짜 뭐안 하려고 기를 쓰는 그런 애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치질 안 하던 애가 양치질이라도 하면은 기뻐해 주고, 그런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그 다음에 가정의 미래를 제시한다. 당사자가 힘을 못 내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곁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이 늘 당사자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 자기는 힘이 없지만 가족들한테 묻혀가면 된다. 이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지친 모습을 보이거나 낙담하거나 미래를 비관하거나 가정의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모든 것이 더욱 암담해 보인다. 당사자에게 가족애를 과시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 전체의 장밋빛 미래를 때때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는 비록 자신은 힘이 없지만 가족을 믿고 따라가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우리 집이 지금보다는 한 5년 뒤에, 몇년 뒤에 되면은 집이 더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어질 것 같고, 부모님은 더 사이가 좋아질 것 같고, 등등.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것 같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렇게 가정의 미래가 보이면 자기도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는 눈에 안 보여도 가정의 미래가 그래도 눈에 보이면 안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점점 더 행복해질 거다 라고 믿게 되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애들이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내가 돈안 벌어도 엄마 아빠가 내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절대로 교훈적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하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 살아있는 한은 네 먹여 살려준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네 먹여 살려줄게, 이러면 지가 의존심이 더 커져서 지가 독립하려는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회생활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제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냐, 부모님들 중에는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안심을 못 시키고, 무슨 소리냐, 네가 독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라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라. 네일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한다 해서 걔가 갔다가 진짜로 뭐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는 힘이 생기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희망을 못 가질 때는 가정의 희망이 있으면 그거에서 자기가 힘이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의 미래를 제시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명했는 게 무의욕증과 무쾌감증, 무의욕증과 무쾌감증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8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8가지가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당사자를 키워준다, 미리 예고한다, 환자와 함께 규칙적인 취미생활을 한다, 환자가 이전에 즐기던 취미활동을 확인한다,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한다, 매일의 생활을 규칙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가정의 미래를 제시한다. 이렇게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감퇴된 정서 표현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언증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무의욕증, 무쾌감증을 묶어서 이거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했고, 지금 무사회증에 대해서 대인관계를 안 하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인관계 문제죠.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 중에는 어려워하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대인관계를 하려고 애쓰는 당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안 하려고 겁을 내서 피하는 당사자가 있고, 애초에 대인관계에 관심을 끊어버린 당사자가 있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종류의 증상이 다 좋아졌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증상 없애는데 주력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로 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건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불과 연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연기가 막 펄펄 나면은 연기를 흩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불난 데를 찾아서 불을 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어디서 났느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불이 났기 때문에 증상이, 불이 났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증상으로 그게 터져 나오는 거고, 환청이든 망상이든 또는 와해 증상이든 음성 증상이든 조증 증상, 울증 증상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고전을 하니까 이게 병의 증상으로,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증상으로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모님들의 경우에 증상이 낯설기 때문에, 이 정신병 증상이라든지 조증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거에 깜짝 놀래서 겁을 먹고 등등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겁먹을 일도 아니고 그냥 알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야. 망상도 별거 아니고, 망상도 애들 속꼽장난 같은 이야기고, 별거 아니고,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 자체가. 그 증상들 때문에 지금 체면이 손상당하는 일이 생기고, 뭐가 학교 다니다가 말고 중간에 휴학을 해야 되고 등등 인생의 삼바탕 사건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증상들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증상들은 어찌됐건 약을 먹으면 그래도 절반은 가라앉고, 또 기타 이런저런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하다 보면 활성기 증상이 한창 심할 때가 활성기잖아요. 이 좀, 그러다가 활성기 증상이 이제 약 먹고 등등한 몇달 지나서, 얼마 지나서 활성기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웬만큼의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성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증상 중에는 부수 증상이 남죠. 주요 증상은 가라앉는데,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 음성 증상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하면서 차차차차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데선 개선이 있고, 조증 증상, 울증 증상, 이건 뭐 시간만 지나면은 또 가라앉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활성기가 지나고 나서 계속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부수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수 증상. 부수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 불안, 우울,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강박. 충동조절 장애 등등 이런 게 이제 부수 증상인데, 이 부수 증상들이고, 이 부수 증상 중에서도 맨 처음 출발이 불안이에요. 끝끝내 남아 있는 게 불안이고, 이게. 그런데 이 불안 중에서도 끝끝내 남아 있는 게 대인관계 불안이다.
하니까 처음 시작될 때에도 이 불안이 왜 시작되느냐. 대인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작이 되는 거야. 학교에서 애들하고의 관계가 뜻대로 안 되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만병의 근원은 우리가 스트레스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들이 올라와서 망상이 생기고 등등 이제 순서가 그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사회증이라고 돼 있지만, 무사회증을 보일 때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무사회증이 생기는 거죠. 대인관계를 철저히 피하는 거죠. 대인관계를 철저히 피하는 건데, 결국 이 대인관계를 철저히 피할 때 이것은 뭐로부터 다시 시작되느냐? 단한 명의 관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엄마든, 그 사람이 또는 어떤 상담자든, 또는 주치의 선생님이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신뢰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무사회증을 보일 때에는. 그래서 그것은, 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감퇴된 정서표현, 무의욕증,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다 마찬가지지만, 이 음성증상은 결국 사람의 공으로 남는 거예요. 이건 약이 없으니까 사람의 공으로 남는데, 여기에 공을 들여주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그 활동을 할때 우리는 그런 전문가를 사례관리사라고, 그런 활동을 사례관리라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거의 부모님들이 꼼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님들의 공으로 애를, 음성증상을 보이는 애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런 음성증상을 보이는 애들, 부모님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세우려니까 버거우니까, 여기에 플러스 사례관리사가 붙어주면 정말 부모님들로서는 좀 수월하겠죠. 근데 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그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생겨나야 되겠죠. 또는 동료 지원가들이 그런 종류의 활동들을 해줘야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무사회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한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역시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데, 음성증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거 하나하나를 성취해 가는 거거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작은 거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 과외, 수학 과외가 있듯이 대인관계도 과외가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 과외가 뭐냐? 그게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고,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우리가 수학 과외를 받으면 수학 문제 풀어야 되듯이, 수학 문제 푸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기가 어려웠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받을 때 그걸 가지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면,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 풀고 두개 풀고 세개 풀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그 상황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가 스스로 감이 잡힌다, 그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도 애를 대할 때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했는 걸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상담 받다가 보면 나중에, 아하,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회증 보일 때에는 단한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역시 본인이 희망하기만 한다면, 이거 심리 상담 받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자기가 왜 대인관계를 피하는지, 대인관계 상황에서 순간순간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다뤄줌으로써 결국 대인관계 상황에서 도망만 다니는 걸, 피하기만 하던 거를 다시 대인관계를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음성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음성증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울증상하고 음성증상을 구분하는 게 일단 되게 필요해요.
우울증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많이 겪는 건데, 우리 당사자들 당연히 우울증 있어요. 조현병 당사자도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은 뭐, 조증 있고, 우울증 있고,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조울증이니까, 조울증은 당연히 우울증상이 있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심각한 우울기간을 거치게 돼 있죠. 자기 처지가 보이면. 남들 친구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자기 혼자 낙오되는 것 같고, 자기는 실패자가 된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죠. 오죠. 그러면 이제 허구한 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내고, 이렇죠. 이 음성 증상에서는 자책하고 화내고 이런 거 없어요. 음성 증상은, 말하자면 비어버린 거죠. 우리가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야기할 때 이게 영어로는 포지티브 그리고 네가티브거든요. 포지티브 심프톰, 네가티브 심프톰을 번역해서 양성 증상이다,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포지티브는 뭐가 포지티브냐? 양성이라고 하는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일반인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데 그걸 없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감정 표현이 있는데, 감정이 살아 있는데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 감정이 죽어버렸다. 감정 표현이 없다. 일반인들은 있는데 없다. 의욕, 일반인들은 의욕이 있는데 이런저런 욕심이 다글다글한데 의욕과 욕심이 없다. 의욕. 무언증, 일반인들은 말수가 많은데 말수가 없다. 무쾌감증, 일반인들은 이것저것 취미생활, 재미거리를 추구하는데 하다못해 먹는 거라도 재미거리를 추구하는데 재미거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미거리가 먹는 거.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무사회증. 일반인들은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하는데 대인관계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일반인보다 적다.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지 우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한 건 비관적인 거고 슬픈 거고 등등 이런 거잖아요. 우울도 저는 그 이야기하는데, 우울은 한편으로는 기분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에너지 고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고갈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음성 증상과 우울 증상에 비슷한 면이 있죠. 에너지 고갈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음성 증상은 애초에 관심을 꺼버린 거고, 애초에 우울 증상은 좀 달라요. 우울 증상은 관심을 꺼버린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고, 이건 속상해하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난 관심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울 증상인 사람과 똑같이 말을 안 한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우울 증상인 사람은 옆에서 말을 걸고 자꾸 귀찮게 굴면은 나중에 신경질 내고 그래요. 방에서 나가라 하고. 근데 음성 증상 있는 애들은 계속 말 걸고 귀찮게 해도 니는 지껄여라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있어요. 이런 달라요, 반응이. 우울 증상, 우리가 기분은 전염된다 하잖아요. 우울한 사람 옆에는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우울해져요.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근데 음성 증상은 그런 기분이 없기 때문에 전염되는 게 없죠. 우리가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화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게 우울 증상에서는 있는데, 음성 증상에서는 기분의 전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진짜 로봇처럼, 뭐 사람이 아닌 무슨 기계처럼 느껴지는 거. 이거는 사람이 잔뜩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말안 해도 막 한게 힘들지 않아요. 대인관계 피하는 거,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제일 편안한 상태예요. 이렇게 즐기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그냥 다운돼 있을 뿐이, 그냥 고갈돼 있을 뿐이지. 메말라 버린 것처럼 모든 게 메말라 버린 느낌이지. 메말라 버려서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고, 나도 지하고 있으면 대화가 하나도 재미가 없고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메말라버려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빈약하고. 근데 우울은 메말라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 나누거나 하면은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속상하고, 등등. 이게 그 우울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병을 치료받는 과정 중에 우울도 있고, 음성 증상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음성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원리 자체상 우울은 없어요.
음성 증상이지. 뭐냐? 우울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우울이 오는 거거든요.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대조해서 지금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교가 될때 우울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 증상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스위치를 꺼버렸다. 관심 꺼버렸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자기를 대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낙담할 필요가 없죠. 이건 낙담을 하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렸을 때는, 꺼버린 시기에는 이거 우울은 없는 거죠. 이게 나중에 현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그러니까 음성 증상이 심했다가 음성 증상이 이제 심했던 음성 증상이 없어지고 이제 조금 음성 증상이 남아있고 지는 사회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뜻대로 안 되고 할때 우울이 같이 오는 거죠. 또는 음성 증상 가기 전에 뭔가 애쓰는 과정에서 심한 우울이 왔다가 음성 증상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음성 증상하고 우울 증상을 잘 감별하셔야 됩니다. 한 시기 안에 동시에 음성과 우울이 같은 비중으로 있기는 힘들어요. 음성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우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우울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음성 증상도 상당히 약하다. 이제 음성 증상은 거의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양립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음성 증상과 우울 증상이.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약물의 진정작용은 더더욱 안 비슷하죠. 약물의 진정작용은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디 갈래도 안 갈라 하고 집에 지방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에 그냥 눌려서 축 처진 거예요. 이 진정작용은 뭐냐면 마음이 죽은 건 아닌데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마음은 살아있어요. 마음은 뭐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지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너무너무 쏟아지는 것처럼 이 진정작용은 먹으면 일단은 잠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잠을 밤에 잠을 푹 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깨고 나도 정신이 몽롱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렇게 앉으면 어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정작용이 아무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진정작용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말을 하면 말도 제대로 뭐 하고 등등 이게 진정작용 약이 센 거하고 음성증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이거는 우울증상하고도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을 그러면 이게 진정작용인지 아니면 이게 음성증상인지 구분이 잘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줄여보면 약의 용량을 줄여보면 알죠. 약의 용량을 줄여주면은 약물의 부작용은 약을 예를 들어 안 먹는다. 안 먹으면 며칠이면 사라져요. 약물 부작용. 애가 그전에까지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던 애가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을 것 같으면 약을 안 먹거나 약을 확 줄여버리면 불과 한 일주일이면 애가 살아난다고요. 금방 그렇게 확인을, 약을 줄여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약을 안 그래도 약이 세서 애가 막 진정작용이나 때문에 비글비글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잘못 또, 그 다음에 약이 세면은 강박 증상, 없던 강박 증상이 나오고 하거든요. 약이 세면. 근데 이게 증상인지 알고 약을 더 세게 써버리면은 애 강박 증상 같은 게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사고정지. 약을 아주 세게 쓰면 사고정지 와요. 애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운동화 끝매다 말고 가만히 있어요. 5분씩, 10분씩. 설거지하러 싱크대 앞에 가서 가만히 5분씩, 10분씩 있어요. 그다음에 같이 걸어갈 때 내가 지 옆에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 안 하고 지 혼자 씩씩하게 계속 걸어가요. 이런 것도 다 사고정지. 사고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이게 약셀 때, 약이 지나치게 셀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이고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음성 증상이 있을 때는 음성 증상하고 우울 증상하고 약물의 진정작용하고 요거를 우리가 감별하는 게 필요합니다고 이야기였고요. 아무튼 이제 음성 증상 오늘은 이 음성 증상에 대해서 쭉 다루었고요. 오늘 강의를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했네요. 한님께서 채팅창에 잡초 인생이 당사자 이해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하고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올해는 질의응답을 받기가 힘들 것 같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게요.